저희가 순선수 인터뷰 여러 차례 했잖아요. 네. 인터뷰 사상 처음으로 새로운 인터뷰를 시도해 볼까 합니다. 거부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저희가 유관 선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근데 유관 선수에게 거부권은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순선수 인터뷰를 시작을 해 주십시오. 큐. 네. 일단 뭐 발목이 좀 아파가지고요. 네, 오늘 경기를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팬 여러분들도 많이 걱정해 주시고 뭐 감독님이나 코치님, 뭐 트레이닝 코치님께서 너무 걱정을 해주셔서 좀 힘이 나서 던졌는데 좀 오늘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고요. 뭐 항상 저희가 뭐 홈 기사에서 봤는데 홈 관중이 평균 관중이 1위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홈 여러, 팬 여러분들 덕분에 잘 던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여전히 잘합니다. 그리고 아니 저번에도 그랬지만 저희보다 말을 더 잘하고.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 이유도 이야기도 있었지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개인의 어떤 목표다. 그러니까 팀의 어떤 그런 것들도 한번 계속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제가 이런 말 하면. 네, 김진욱 위원님께서 항상 뭐 A라고 하시는데 진짜 개인적인 목표는 전혀 없고요. 예, 뭐 다승왕도 말씀 많이 하시고 있고 200이닝도 말씀 많이 하시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진짜로 예, 진짜로 예, 팀이 4강을 넘어서 우승을 하는데 꼭 보탬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장 크기 때문에 예, 올 시즌의 개인적인 목표는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예,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서 절대 없음을 밝히겠습니다. 네, 독점으로 예. 일단 제가 또 묻고 싶은 건 네. 오늘까지 15승이잖아요. 네. 잠시에서 11승이에요. 네. 그리고 일요일에 한 번도 안 졌더라고요. 4승 9패입니다. 일단 야, 뭐 예. 네, 저희 홈 그라운드에서 하면 편안함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저는 맞춰져 않는 투수기 때문에 네, 운동량이 크기 때문에 수비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일단 관중 여러분께서 많이 오시니까 힘이 두 배로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게 또 화요일에 등판하기 때문에 일요일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4일 휴식을 취하고도 일요일에 4승 9패.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힘이 네. 그런 것들이 유관 선수가 굉장히 힘을 그러니까 저축을 잘하면서 조절을 잘하면서 던지는 것도 있지만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는가도 사실은 일반 팬들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는 기분을 좀 많이 타는 스타일이어가지고요. 예, 좀 전 경기에 좀 승리 투수가 되고 잘 던지면 다음 경기까지 좀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뭐 기분이 좋게 하면 좀 저도 흥이 나서 더 경기에 잘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꼭 한 명의 선수에게는 이야기를 좀 전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LG의 박용택 선수에게는 할 말 없나요? 박용택 선배님한테요? 네. 유독 박용택 선수에게 좀 약하더라고요. 예, 뭐 원체 네, 박용택 선배님이 잘 치기 때문에 네. 제가 약한 것 같고요. 좀 더 연구를 해서 다음에는 제가 더 잘 던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다승 단독 선두 지켜간 것 축하드리겠고요. 네. 어제 저희한테 그랬잖아요. 발목이 좋지 않은데 스카이 스포츠 중계 때문에 내가 나간다. 약속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예, 시청률이 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등판 끝나고는 아예 중계석에 앉읍시다. 예, 뭐, 예, 용돈만 주시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저 먼데이 베이스볼도 한번 출연해 주시길 또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예 프런트에 상의해 주시죠. 또 메이저리그 진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또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관 선수 앞에 팬들 많잖아요. 네. 제가 잘 시키는 거 알죠? 머리 위에 하트 크게 한번 그려주시면서 아우, 오늘 인터뷰 네. 마치겠습니다. 네. 자, 머리 위로 그려주세요. 하트. 야, 예. 고맙습니다. 별 반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정말. 하여튼 재간둥이에요. 네. 아, 말 안 시켜도 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로는 저희가 상대가 안 되죠. 저런 선수들이 많아지면 방송하는 저희들 난감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저런 것들이 결국은 팀에 뭔가면 친화력이에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그리고 저런 선수가 또 많아져야지 팬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팬들도 늘어나고 팀도 밝아지는 겁니다.